여러분, 저는 지금 이 넓은 LA 미국 땅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 와 있습니다. 미국에서 가장 크게 열린다는 유튜버들의 콘서트 비드콘이라는 곳에 왔어요. 이 비드콘이라는 게 뭘 하는 건지 어떤 걸 하는 건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. 저는 이렇게 크리에이터로 참여를 하고요. 뭐 운이 좋으면은 유명하신 분들 만나뵐 수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던데 내가 말이나 걸 수 있을지 모르겠어. 어쨌든 오늘 하루 종일 이 비드콘이라는 곳의 곳곳을 누벼보면서 이 비드콘이 뭔지 한번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해요. 감회가 새롭다. 한국이 아니라 이 넓은 땅에 와가지고 제가 직접 이런 비드콘을 참여한다는 게 어우 설레요. 진검사를 꼼꼼하게 마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엄청 커. 오메 크다. 진짜 크다. 엄청 넓은데? 부스들이 진짜 많아요. 이게 다 유튜브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크리에이터들 부스 아니야? 우와, 와 대박. 제가 이런 뭐 페스티벌이나 컨벤션을 안 와본 건 아닌데 이렇게 제대로 모아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. 부스 번호가 1000번대를 넘어가는데요, 이거? 뭐야? 유튜버들 굿즈 같은 걸 팔기도 하고 실제로 유튜버 스트리밍 하는 모습들을 직접 보여주는 약간 그런 부스들도 굉장히 많아요. 와, 되게 큰 기업들도 되게 많고 우리가 모르는 미국 브랜드 진짜 많아. 오, 너무 귀여워요. 맛있다. 기대맛있어. 이거 안 써본 사람은 진짜 한 명도 없을걸? 안쪽으로 오면 할수록 더 좋은 게 더 많네. 대박이야. 우와. 너프 너무 예쁘다. 워터마마이크 이거 갖고 가면 이거 완전 간지인데 이거? 와, 씨. 여기 진짜 유튜버 천국이야. 카메라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. 다 영상 찍고 있고. 다 되게 매너 있게 막 비켜주고 장난 아니야. 와, 마이크 여기 혼자 써. 와, 규모 크다. 농구하나 봐 지금 아예. 지금 게임을 하네 지금. 어머 움직여. 어머. 와, 진짜 그냥 실시간으로 지금 쇼도 보고요. 얼추 지금 제가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. 저 여기 진짜 별 세 개다. 규모가 장난 아니야. 그리고 팬 서비스도 진짜 장난이 아니야. 지금은 이제 VIP 라운지로 갈 거예요. VIP 라운지에 가서 약간 배도 채우고 음료수도 먹고 할게요. 이런 레트로였습니다, 여러분. 옛날 포스터들도 있었고. 만들 수 있는 건가 봐. 뭐 같아요, 이거? 게임! 저 근데 하나도 좋은 거 같아. 너무 쪼끄처럼 나온 거 아니야? 케어 받았어요. 모자에 어울리게 웨이브를 넣어달라고 했습니다. 여기 VIP 라운지요. 너무 이쁘게 꾸며놨다. 세상. 언니가 말한 분 저분 아니에요? 어, 맞아. 맞죠, 저분. 대박. 나 여기서 인스타 하나 찍어야겠다. 어거
에너지로 즐겁게 해주세요. 즐겁게. 즐겁게. 저런 애들 꼭 있다. 사고 치는 애들 꼭 있다. 나 지금 통 두 개 꾸미는 거 같아. 여기도 엄청 큰데요, 언니. 오늘 스케줄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. 오늘 되게 눈여겨볼 것도 많고 솔직히 직접 와서 막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. 너무 좋았어요. 언제 이걸 이렇게 와보겠어요. 정말 좋은 기회로 정말 많이 배우고 또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우리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. 안녕.